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권파를 실사처럼 즐기기 위한 그래픽 설정을 알아볼 겁니다. 우선 인게임 영상을 먼저 시청해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이후 설명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해보세요. 먼저 적용 전과 적용 후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흐릿한 부분의 선명도도 올라가고 피부색도 보정되어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기본 그래픽 설정은 사양 따라 선택할 부분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가변 레이트 쉐이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면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해상도를 낮춰서 GPU 부담을 줄입니다. 실제 이 옵션을 사용하면 QHD 기준 GPU 전력 소모는 10W, 사용률은 5% 감소한 걸 확인했습니다. 업스케일링 옵션에서 TSR이 가장 전력을 많이 먹고 화질도 가장 좋습니다. DLSS 퀄리티 정도로 사용하면 GPU의 부담도 줄이고 무난한 그래픽 품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픽 화질이 가장 우선이고 그래픽 카드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업스케일링 옵션은 TSR을 사용해주세요. 윈도우 R을 눌러 퍼센트 앱데이터 퍼센트를 입력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파일 경로를 따라가면 엔진INI 파일이 있습니다. 메모장으로 여러 영상처럼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정값은 더보기 아래에 있으니 복사해서 입력하세요. 엔진INI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속성을 클릭해주세요. 화면처럼 읽기 전용에 체크하고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리쉐이드입니다.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제가 수정해서 사용 중인 리쉐이드 프리셋 파일도 더보기 아래 적어둘 테니 확인해주세요. 그럼 보다 멋진 그래픽으로 행복 철권 하시길 바라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철권팔에서 살아남길 응원할게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